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온라인 간편 상표 등록 서비스 마크인포를 운영하고 있는 문경혜입니다. 먼저 저희 마크인포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히 5분 정도 소개를 드리고 제가 마크인포를 창업하게 된 스토리에 대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표권은 특허청에서 부여하는 상표에 대한 독점권입니다. 근데 이런 상표권은 이제 특허청에 신청을 해야 하고 먼저 사용한 순서가 아니라 먼저 신청한 순서로 우선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상표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가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그 피해 규모 역시 5조가 넘는 큰 피해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파악하는 상표권의 문제는 세 가지인데, 상표 등록이라는 제도가 있는지 자체를 잘 몰라서 상표권을 확보하지 않고 있고요. 실제 신규 사업자의 약 8.3%만이 상표 등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생각보다 이게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평균 120에서 1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비용도 만만치가 않고, 또 사업을 하다 보면 바쁘고 귀찮아서 이제 좀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자시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마크인포 서비스를 개발하게 됐고, 상표 등록을 쉽고 저렴하게 하자라는 키치하에서 저희는 그 IT 기술을 활용해서 실무 자동화와 특허청 DB를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을 통해서 단순 반복 업무의 80%를 줄이고 인건비를 절감한 덕분에 상표 출원 비용을 기존 특허 사무소의 5분의 1 비용으로 달성을 하고 있고요. 고객들이 바쁘신 대표님들이 따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카톡으로 간단하게 질의하고 피드백을 받으실 수 있도록 소통은 편하게 관리는 꼼꼼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이제 한 5년 넘게 이 서비스를 운영해 왔고 저희의 이제 전문성은 결국 그 경험에 비례한다고 보는데요. 일반 특허 사무소 평균 대비 저희가 1년에 하는 업무량이 12배, 그러니까 12년치 분량을 1년에 하고 있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경험을 많이 쌓고 있다. 그래서 실력이 실제 이런 것들은 저희 내부에 모든 전문가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요. 내분의 변리사님 이외에 법률 실무팀에 10명의 상표 전문 매니저들이 계시고요. 기술 개발을 위한 IT 개발팀이 4명, 그리고 CS 전담팀까지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6만 5천 개 이상의 회사가 저희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저희가 2016년도에 이 서비스를 오픈한 이후로 매년 두 배씩 성장하는 거의 그래프를 보이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마크인포 서비스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소개를 드리고 제가 이 마크인포를 창업하게 된 스토리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특허를 전문으로 하는 변리사였어요. 그래서 매일 12시까지 맨날 특허와 싸우면서 일을 했고 그런 고용 변리사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서 집에서 그 임신하고 뭐 육아를 하는 기간 동안에 자기계발서를 굉장히 많이 읽게 됐거든요. 그중에서 제가 이제 읽은 것 중에 부의 추월사선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전문가는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사람이다. 사행차선에 있고 휠체어를 탄 부자가 될수 있다. 라는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 제가 거의 밤늦게까지 일을 하면서 남들보다는 그 페이는 일반 집보다는 좋다고는 하지만 결국 시간을 돈으로 바꾼다는 점에서는 제가 너무 공감이 됐었고요. 또 고객이나 시간을 통제하기 어려운 삶을 살게 된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이 책에서 말하는 영향력과 통제력을 가진 추월사선에 있는
람보르기니를 탄 젊은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면서 그 중에서 제가 그나마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소프트웨어나 인터넷 시스템을 활용하는 거여가지고 제가 이제 그냥 아이디어를 생각했던 처음 초기에 구상을 했던 거는 상표권을 이제 상표권도 지적 재산권이거든요. 부동산처럼 거래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상표권을 거래할 수 있는 이제 플랫폼을 만들면 어떨까? 그런 구상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됐고 그 방식으로는 도메인 거래 방식에 착안을 해서 도메인도 검색을 해보고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있으면 선점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메일을 보내서 이렇게 이제 거래를 제안한다든지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상표권을 거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제 제가 이제 그 구글링을 통해서 그리고 상표 이제 여러 인터넷을 통해서 어쨌든 그런 해외 시장에 이런 유사한 서비스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막 뒤지다가 보니까 미국에서 이제 제일 1등하고 있는 상표 등록 서비스 리걸풀스라고 하는 사이트 그리고 리걸줌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상표권을 이제 검색하고 등록하고 이제 거기에 연계해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운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아 한국에서 내가 1등으로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러면 상표권을 검색할 수 있는 이 사이트는 특허청에서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굉장히 불편해서 이거를 제가 직접 운영을 만들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주변에 그 IT 개발 회사를 하시는 분께 여쭤봤는데 개발 비용이 적어도 1억 이상 든다. 또그 DB를 구입하는 비용은 별도로 발생을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사실 좀 좌절을 했었고 그렇지만 일단은 DB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를 알아보던 와중에 되게 이제 좋은 기회가 있었던 게 당시에 정보 공개 3.0 정책에 의해서 특허청에서도 특허청 데이터베이스를 API 방식으로 이제 이용을 할수 있도록 공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이 API 기술을 활용을 했을 때의 개발 비용이 거의 1000에서 2000만 원이면은 검색 엔진 따로 구축할 필요가 없어서 그 개발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일단 희망을 갖고 시작을 했었고요. 제가 이제 그때는 막 제가 막 너무 하고 싶은 열정이 가득했기 때문에 담당 특허청 공무원들한테도 막 전화를 해서 제가 이런 걸 개발하고 싶은데 좀 도와달라. 그렇게 또막 했었는데 마침 그또 특허청에서 지원하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해서 이제 저를 그 스마트 벤처 창업 학교라는 곳에 추천을 좀 해주셨고 제가 그 스마트 벤처 창업 학교에 선정돼서 그 초기 개발을 위한 시드머니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이런 창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가 이제 사업이라는 걸 전혀 해본 적이 없고 잘 모르기 때문에 막 교수님들도 찾아뵙고 좀 주변에 사업하시는 분들도 찾아뵙고 제가 그냥 제 아이디어 뭐 이렇게 PPT 만들어가지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막 아이디어 들려주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 의견들 굉장히 많이 찾았고요. 구했고 그런 과정에서 또 우연하게 되게 좋은 팀원들 젊은 이제 청춘인데 젊은 이제 학생들이었는데 제 아이디어를 듣고 자기도 같이 하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지금까지도 같이 하고 있는 이제 동업자들을 만나게 됐고요. 그게 사실 저한테 굉장히 큰 행운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혼자였다면 정말 저는 해내지 못했을 것 같고, 뭐 사람들 말로 뭐 동업은 절대 안 된다, 동업이 어렵다라고 하지만 저는 혼자는 더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에 있는 리걸포스라고 하는 사이트를 좀 벤치마킹한 마크인포 서비스를 2015년 10월에 처음 런칭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저희 초기 버전인데, 이거 보시면은 이제 거의 상표권을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고요. 검색을 하고 이제 동일한 상표가 없으면은 상표권을 의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런칭을 했는데, 거의 런칭과 동시에 거의 3단 멘붕에 빠지게 됐어요. 첫째로 그 광고 이쪽 저희 상표 등록 업계에 광고비가 정말 피를 말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수료가 뭐 7에서 10만 원 정도를 받고 있는 와중인데 광고 그 네이버에서 클릭당 비용이 3만 원, 4만 원 이렇게 지금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광고비만 월 수천만 원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 사실을 전혀 이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었고 정말 뭐그 비용 나가는 게 피를 말리는 수준이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해드리고 처음에 상담을 해드리고 비용은 한 10만 원 정도 수수료를 받는 이제 그런 서비스였는데 실컷 상담받고 그보다 더 저렴한 서비스로 빠져나가는 그런 이탈하는 고객분들을 만나게 됐고요. 그걸 보면서 진짜 좌절도 많이 하게 됐고, 또 이제 저희가 이제 나름 상표권을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했기 때문에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고객들이 굉장히 이제 좋게 생각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고객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IT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IT 개발자하고 정말 소통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사용하는 단어도 다르고 이해하는 바도 다르고 그래서 진짜 한몇년 동안은 저희 개발자님하고 정말 많이 뭐 부딪히고 서로 막 결국에 같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면은 그 사이에서 굉장히 불통이 있었던 현실을 이제 하고 멘붕에 빠져가지고 이제 그때는 정말 잠도 못 자고 그러면서 다시 경쟁사들 제가 이제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을 할때 이런 이제 뭐 땡땡 상표 뭐 특허법인 땡땡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현재 그 온라인 상표 등록 시장을 선점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그 서비스들을 무시했어요. 보면 땡땡 상표 같은 경우는 보면 뭐 그냥 비용밖에는 없고 그냥 무료로 그냥 접수하면 전화로 상담해주고 그냥 그런 이제 저가 서비스였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는 내가 당연히 더 우위에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이제 제가 막상 서비스를 런칭해서 고객과 이제 그 상담을 해보고 고객을 만나보니, 아, 결국에는 비용만큼 고객한테 메리트 있는 거는 없다. 저가라는 게 정말 큰 장점이다. 라는 거 하고, 정말 이 네이버 검색,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검색 파워링크 1, 2위, 승자 독식 구조라는 점을 정말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1, 2등이 아니면 저 밑에 있는 것들은 아예 의미가 없다는 거를 이제 정말 뼈저리게 느꼈고, 또 이제 그 하나 다른 경쟁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바이럴 마케팅의 초고수였어요. 그래서 블로그, 지식인, 카페, 이미지 검색, 파워링크, 파워 컨텐츠, 이 모든 컨텐츠에 그 특허법인의 그 컨텐츠들이 쫙 깔려 있었기 때문에 저희 같은 이제 신생업체가 이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가 거의 막 불가능해 보였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정체성을 전면적으로 다시 수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상표 출원이라는 게 결국에 상표명은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고객이 가지고 오는 이름인 거잖아요. 상표 브랜드 자체는. 그러니까 변리사가 컨설팅을 해봤자 별로 할게 없다라는 사실을 제가 일단 받아들였고, 고객한테는 고객의 돈을 아껴주는 것만큼의 가치를 갖는 차별성이라는 게 어렵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또 특정하게 중요한 전문적인 대응 같은 것들은 전문가가 제대로 해야지만이 이거를 꺼내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좀 충족시킬 수 있도록 IT 기술 개발을 통해서 그리고 관리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상표를 신청하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춰보자. 그리고 단계별로 비용을 책정해서 전문 서비스의 비용은 제대로 값을 받고 제대로 해드리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새로 전면적으로 서비스를 수정을 했고, 이렇게 이제 새롭게 홈페이지를 리뉴얼해서 2016년 1월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뭐 상표권을 등록하라는 메시지가 조금 더 보강이 됐어요. 이 홈페이지 메인에 보시면은요. 그리고 이제 그 네이버에는 모든 마케팅 채널들이 다 키워드 마케팅은 키워드 마케팅대로, 바이럴 마케팅 바이럴대로 다른 이제 경쟁자들에 의해서 선점된 상태에서 저희가 새로운 마케팅 채널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저희는 당시에 이제 그
그 하나는 뉴스 섹션은 유일하게 다른 경쟁사들이 그 놓치고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뉴스를 이제 한 달에 한 번이나 보름에 한번 정도 뉴스 기사를 저희가 이제 송출을 하는 마케팅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 지식인에도 이제 글을 써서 좀 노출을 시켰고 또 이제 되게 중요했던 거는 저희가 이제 그 페이스북 페이지 이제 트렌드 디스패치랑 창업자들이라는 페이지를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이제 창업자들 고객의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이 페이스북 같은 페이스북에는 특히 이제 좋은 컨텐츠는 굉장히 공유가 잘 일어나고 공유가 많이 일어날수록 이제 광고비가 굉장히 낮아지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일반 창업자들이 꼭 알아야 될 이제 상표 정보를 사례를 중심으로 쉽게 전달을 하는 그런 컨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고 그 컨텐츠들을 유통함으로써 간접 광고를 하기 시작했었고 그래서 이제 조금 자리를 잡았던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이제 창업 초기 한 2, 3년 동안은 거의 버는 거는 없고 버는 족족 다 투자하고 마케팅비로 사용하고 그래서 진짜 거의 이제 살아남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 당시에는 사실은 정부 지원금을 굉장히 잘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개발을 할 때도 스마트 벤처 창업학교에서 한 5천만 원 지원을 받았고 제가 따로 기부의 대출을 받았었고요. 그다음에 또그 후속 지원과 그 마케팅 지원 사업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뭐 R&D 성장 과제 같은 것들에 참여를 해서 계속 개발비라도 이제 좀 그런 지원을 받아서 했었고 다 보니까 이제 그래도 이렇게 몇 년을 버티다 보니 이제 좀 자리를 잡게 된것 같은데 사실 이제 사업 초기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저는 인건비하고 관리비만 계산해가지고 진짜 뭐 장밋빛 그림만을 그리면서 겁없이 사업을 시작을 했었는데 사실 실제 사업을 해보니까 중요한 건 마케팅 비용이더라고요. 그리고 세금.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제 6년, 7년째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손익분기점 언저리에 있다. 하지만 계속 개발하고 투자하면서 조금씩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만난 세 번째 기회는 이제 프라이머라고 하는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에 저희가 참여를 하게 된 건데, 프라이머에는 권도균 대표님이 계시고, 이분의 저희 이제 멘토링만 받을 수 있다면, 뭐, 그 당시에 저희가 그래도 2019년도에 저희가 이제 프라이머 투자를 받았는데, 이때 또 업계에서 뭐 1위를 하고 있었고, 매출이 잘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외부 투자가 꼭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권도균 대표님의 멘토링을 너무 받고 싶어서 이게 좀 지원을 했었고, 정말 잘했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저희는 당시에 이제 상표 등록 서비스 말고 다른 서비스를 어떻게 여기에 붙일까, 막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상표 등록 서비스에 더 집중해야 된다라는 멘토링을 받으면서 진짜 오직 목표에만 집중하고 그 목표를 관리하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조언을 받게 됐고요. 그 멘토링 받고 나서 거의 뭐 저희가 처음에 한 500건을 월 500건을 했었는데 월 1000건을 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래서 그 멘토링을 받으면서 이렇게 화면, 다시 이제 저희 홈페이지 전면 리뉴얼을 한번 했었는데, 보시면 이제 검색 사이트 같은 느낌은 많이 사라지고, 이제 상표 등록을 신청하는 버튼을 누르게끔 무조건, 이 고객이 다른 딴짓하지 않고, 저희가 원하는 건 고객이 상표 등록을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표 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끔 모든 이제 그, 목표에 부합하는 이제 화면을 세팅을 하게 된 거죠. 하면서 정말 놀라웠던 게이 화면의 이 구성에 따라서 고객의 어떤 이제 고객이 하는 행동이 훨씬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걸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특히 이제 법률 서비스 시장에서 압도적이고 선도적인 기업이 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창업 스토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